왠 진짜 귀여운 것 같아. 다리 되게 길다. 진짜 다 귀여운 것 같아. 다리 왜 이렇게 길어? 자, 히든싱어 세븐 시작하고 가장 역대급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아니 미쳤어. 아니 뭐야? 지금 저 통 안에 있는 규현 씨는 속이 타들어갈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5번인 것 같아. 큰일이네.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달라? 큰일 났다. 5번이랑 6번 같이 부르는 파트에서 네. 그 고음 올릴 때 약간 밴딩을 부르면서 하는 특유의 그 밀어 부르기. 네, 레이백 하면서. 네. 근데 거기서 제가 5, 6번 듣는데 규현이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넓은 세상 위에 그 길고긴 시간. 야, 여기 진짜 비슷해. 5번도 꽤 많이 나왔어요. 이러면은 보고 오신 분들 박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인가요? 큰일이네. 이러면은 원조 가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거든요. 허허. 네. 예. 6번? 어? 예. 6번. 또 박수가 나온다고? 6번 박수. 아니 잠깐만. 규현 씨 6번. 야, 6번에. 아니. 있다고? 왜 이렇게 6번에, 다 달라? 6번에 있다고요? 사실 규현이 형.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소를 머금은 소리가 있어요. 미소를 머금은 소리. 맞았어. 예, 네, 그 행복하게 부른다 그랬거든요. 네. 이거 전 6번에 규현 형이. 진짜? 이거 어떻게 해? 6번이라. 이게 이 특유의 규현 형의 그 단단함. 그게 마이크를 뚫고 스피커를 통해 나와서. 눈물이 마를 때까지 내가 지켜준다고. 6번에서 6번의 규현이 형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주. 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규현이가 네. 목소리가 17년 동안 좀 변했어요. 오, 그건 같은 그룹 멤버가 알겠죠. 네, 그래서 초창기, 과도기, 완성기가 있습니다. 2번이 초창기 때 규현이 목소리가 되게 좀 들렸고 2번에서 5, 6번이 좀 과도기 때 규현이 아하, 오~ 같은 5, 6도 아니야 그럼?
그리고 아니야? 녹음실에서 대충 처음에 한번 그냥 불러보는 그 규현이가 그게 1번에 아 1번이래요 여기 있다고요 아니야 그냥 대충 아니야. 그냥 대충 불렀어요 정 1번 야 어디 여기 어? 뭐야 자신감 없게 떨었어. 쫄았어. 아유 민호야. 간단히 소개했네. 떨어질 뻔 봤네. 정말 미안해요. 야 근데 얘 위험하다. 뭐야? 얘 위험하다 근데 진짜. 뭐야? 오, 야 진짜 대박이다. 재밌네요. 근데 이 위험한 게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저기요. 왜 그랬어요? 다른 편에서는 탈락이에요. 30표 나오면은 거의 탈락. 진짜 이분 덕분에 사는 거예요. 빨리 저 고맙다고 하세요 정훈 씨한테. 정훈 씨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아니 아까 저 진짜 몰래 카메라인가 싶을 정도로 30표가 나와서 그러니까 왜 찍었지? 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100명 중에 30명은 절대 아니다라고 누른 거예요. 네 저 혹시 네. 규현이 형이 실망했다는 사람은 혹시 누구였어요? 너예요. 너예요. 너랑요, 네 옆에랑요. 호호. 창민이. 아니 근데 아.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 떠셨어요. 안 떨었다고. 아니 1번 떨었다고. 진짜로. 형이 목소리가 떨렸다고. 웃지 않았어. 그런데 웃지 않았어. 아니 몇만 명 앞에서 공연하는 사람이 왜 여기서 떨고 있냐고. 너 웃는 남자잖아. 그랬어. 이게 해나야. 이게 나라고. 아니 떠는 남자래 이제. 아, 떠는 남자야. 떠는 근데... 남자야. 떠는 남자야. 아니 왜냐면 박자를 약간 놓치지 않았어요? 박자 밀렸어요? 박자, 예, 박자 약간 이렇게 치고 들어오지 않았나? 완벽하게 들어갔어요. 아, 정박이었어요. 아니, 정말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아니 그러면 약간 좀 긴장해서 주눅 들었어요? 좀 희마리 없이 불렀죠? 그러니까 네. 아니, 거의 희마대기가 하나도 없어요. 희마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희마리. 아나운서 입에서 희마리 나오면 끝난 거예요. 네. 성대그런가요 희마대기? 근데 규현이 진짜 위험하네요. 지금 위험한 상태. 지금 웃을 때가 아니고 왜냐면 보니까 네. 사람들은 이제 그 어떤 CD 음원에서 들었던 어떤 그런 보컬과 이 라이브로 얘가 그냥 막 되게 편안하게 부를 때 제가 숙소에서 들었던 그 보컬이 딱 1번에 이건 네. 숙소랑 같이 살아야 할지 우리가 네.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저 다리 좀 꼴게요. 예. 많이 꼬아. 두 번 꼬아도 돼. 네. 두 번까지 이렇게. 두 번 꼬아도 돼. 근데 사실 저희 이제 화장실 이렇게 칸칸이 들어가면 이게 누가 이렇게 이게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그거만 들어도 규현이구나. 어머. 은혁이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는데 또 하나 맞췄나 보다 또. 다리 꼬고 이제 뭐 손만 들어도 안다고? 네. 이거만 해도 숨소리만 첫숨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팀이 아니네요 역시. 그러네요. 감독이고 네. 근데 이 안에 30분이 계신 거잖아요. 누군지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규현 씨를 절대 규현 씨일 리 없다라고 하셨던 분 강수정 씨가 눌러주셨고요. 18번, 21번, 23번, 24번, 26번, 28번, 29번, 30번, 35번, 41번, 42번, 43번, 55번, 59번, 62번, 63번, 70번, 74번, 77번, 78번, 81번, 82번. 아, 왜 이렇게 째려봐요? 번호를 다 뭘 째려봐요? 째려보기는. 외우는 거 아니야 번호? 예, 외우지 마요. 보복 안 돼요 보복. 네, 진짜 규현 씨 좋아한단 말이에요. 속상해. 속상해. 진짜 좋아해. 네. 자, 81번, 82번, 85번, 91번, 92번, 93번, 94번, 96번, 100번 분이 절대 규현일 리 없다라고 눌러주셨습니다. 아 진짜 많다. 히든 싱어 규현 편 이제 2라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규현 씨를 포함해서 모창 능력자분들이 통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분이 두 번째 탈락자가 됩니다. 자 1라운드를 가까스로 5등으로 통과한 규현 씨가 명예 회복에 나설 수 있을지 2라운드 미션 곡을 소개합니다.
아이돌을 발라드로 각인시킨 규현표 정통 발라드 광화문에서 음악 주세요. 맞추자 진짜 나 이번에 맞춘다 형 우리 맞춥시다 초집중한다 넌 어땠는지 아직 여름이 남아 왠지 조금 지쳤던 하루 광화문 가로수 은행이 물들 때 그제야 고개를 들었었나 봐 눈이 부시게 반짝이던 나 이번에 모르겠다. 야, 나 이번에 모르겠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1번부터 5번 중에 가장 규현 씨 같지 않은 분의 번호를 눌러주세요. 자, 큰일 났다. 나 모르겠다. 다 규현이야. 표가 끝이 났습니다. 홍지윤 씨 계신 거는 3번에 계신 거 같고. 그렇지. 나도 3번인 거 같아. 3번 분은 아까 1라운드에서 그 충격을 좀 안 내시고 아 완벽하게 음원처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부르신 거 같아요. 아 방심하지 않고 네.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네. 어, 저주예요. 진짜. 강수정 씨도. 저도 3번. 오 뭐야 반응 뭐야 반응 뭐야. 너무 열심히 불렀어요. 어 맞아. 나도 박자를 제일 열심히 불렀어요. 찾아서 불렀어. 아까 변성을 한 거야. 저 토심으로 돌아갔어요. 아. 따박따박 아닌 거는 5번 했습니다. 고음 부분이 약간 규현 씨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 다른 목소리. 네. 맞아. 아, 나도 그렇게 느꼈거든. 나도 그렇게 느꼈어. 저도 같은 생각인데 오지 않는 나를 기다려 할 때 약간 전현무 씨 목소리. 오지 않는 나를 기다려. 약간 그런 성격. 어 이거 아 음악 나올 때 나오는 거. 어. 네. 저는 1번입니다. 1번이 규현이다. 규현입니다. 1번이 규현이다. 또 1번. 1번이라고? 예. 왜냐면 어? 소유도 1번이래. 소유 씨! 아, 어? 진짜? 오늘 제일 초기 좋은 소유가 1번이라고 그랬어. 예? 와, 나도 1번은 나 1번 아니면 3번이야. 아니야. 근데 내가 왜 1번을 갖냐면 1번, 2번이 같이 부를 때 완벽한 규현이 형 특유의 미는 소리가 나왔어. 근데 3, 4, 5 부를 때 안 나왔어. 형 뭐한데? 형. 한 카드 먹고 싶었어. 이제 한 카드 먹으려고 늘 뻥을 이게 뭐야? 이제 달려다 이제 갈렸어. 이게 뭐야? 와 미치겠다. 왜 또 여기 미쳐 또? 다 또 달라서. 또 다 달라요? SM 5인방 다 다르대요. 또. 일단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와 아 큰일 났네요. 근데 네. 전반적으로 두 그룹은 그럴 수 있는데 한 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일단 저는 네. 1번에 규현이 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승우랑 같은 생각이네요.
사실 1번, 3번 분이 너무 헷갈렸는데 1번 분이 굉장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부르셨던 것 같고 그리고 특유의 그 미는 듯한 느낌을 딱 낸 게 1번 분인 것 같아서 저는 1번의 규현이 형이 있지 않나. 넌 어땠는지 아직 여름이 남아. 저는 사실 규현 씨는 3번 안에 있지 않을까. 야, 3번 많아요. 라는 생각을 하는 게 1번 처음 도입할 때 약간 너니 살짝 약간 톤이 살짝 다른 것 같았는데 너니 그 미묘한 쬐끄만한 차이 때문에 저는 3번이지 않을까. 그 넌만 아니었으면 1번도 유력한데. 네, 저는. 야,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었습니다. 눈이 부시게 반짝이던 우리 둘은 이미 남이 되었잖아. 자, 두 분 의견 일치하나요? 휴즈가 이제 갈렸습니다. 아! 휴즈가 갈렸습니다. 위기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멤버야? 아니 귀가 좀 아니 그렇게 막힌지는 좀 이따 알겠죠. 그렇게 라이브를 같이 많이 불렀어. 심지어 네. 려욱이는 네. 제가 그, 많이 했겠어요? 당신이 많이 했겠어요? 나는 많이 들었어. 네. 그러니까 려욱이는 네. 이 노래를 원래 같이 녹음을 했던 사람이에요. 원래 아유, 그럼 이 광화문에서가 원래 KRY 버전으로 나오려고 했었던 노래라서 녹음까지 했던 사람이 네. 야, 얘 큰일 났네. 그럼 려욱 씨가 정확하겠네요. 그렇죠. 아니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계속 듣기만 했던 입장에서는 네. 약간 그 규현이가 되게 덤덤하게 부르는 게 있거든요. 넌 어땠는지 그냥 이렇게 그냥 뭐 툭툭 부르거든요. 비브라토도 많이 안 하고 그거를 1번에서 완벽하게 1번. 네. 전 3번이 아니에요. 일단 아닌 거를 3번 눌렀어요? 2번 눌렀는데 3번도 아니고? 아, 왜냐면 1, 2, 3, 4가 다 아니에요. 5번이라고? 전 5번입니다. 전현부 나왔어요? 5번 하라네. 말도 안 돼! 5번이라고? 전 5번입니다. 아니야, 5번 아니야. 근데 5번은 이 광화문에서는 사실 좀 슬픔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슬픔의 감정이 있었어. 조금 뒤에 여우기 형이 슬퍼질 것 같은데. 아니야, 오버 맞아. 오늘 바보처럼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야. 비가 내리면 흠뻑 젖으면 사실 이제 규현이랑 녹음도 많이 했고 이 친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와, 그러면 우원이 전현무 같이 불렀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규현 씨가? 네, 규현이는 가능한 친구입니다. 와, 그러면 우원이 그러니까 지금 색다른 접근이에요. 어쩌면 려욱 씨만이 알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감정, 감성을 잡아낸 평가가 지금 처음이거든요. 네, 감정선을 잡아냈어요. 그러니까요. 누구
조금씩 변해가는 내 모습에 어느 날엔 그저 웃어줘. 난 행복해 오늘 여긴 그대처럼 51표를 가져갔습니다. 51표를 가져갔습니다. 안 돼! 51이야! 자, 51표라는 말을 듣고 왜 본인이 주저앉죠? 반이 넘었어. 과반을 가져갔어요. 51표. 여기 계신 분 중에 51분은 이분을 절대 규현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 주저앉았죠? 떨어질 뿐이야. 안 돼서요. 아. 떨어질 뿐이 안 돼서. 예. 아, 그분이 불쌍해서. 발표하겠습니다. 51표로 2라운드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분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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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현 씨입니다! 규현 씨입니다. 진짜로? 죄송합니다. 진짜야? 죄송합니다. 아, 50표 수 있었는데 51표가 됐어, 너 때문에. 자,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진짜야? 아, 진짜야? 자,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명도 나를 따라했던 사람이 없었다고 했던 분이 규현 씨였는데요. 그 규현 씨가 4라운드 중에 2라운드의 벽을 못 넘고 100표 중에 51표를 받아 최종 탈락자가 됐습니다. 아, 진짜 그 자만심 가득했던 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시각쯤에 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진짜? 야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탈락은 아예 염두에도 안 두고 왔거든요. 저도 그래요 사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충격적이긴 한데 또 워낙에 또 모창자분들께서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그렇죠. 야 이렇게 많은 분들의 귀를 사로잡았을까 또 참 굉장히 감사하다는 얘기를 또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죠. 감사하다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본인보다 본인을 더 많이 연구한 분들이기 때문이죠. 네 분 중에 오늘의 우승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제 3라운드를 같이 해야 됩니다. 네. 희든 씨가 규현 편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찌르봐요? 그냥 이제 도움이라고 해주세요. 예, 무슨 도움이에요. 규현 씨도 또 같이 통에 들어가 노래 부르고요. 규현 씨가 받은 표는 다 사표 처리를 합니다. 다 무효표가 되고 네 분 남은 표 중에 이제 몇 표냐로 겨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무효표 되지만 순위는 또 공개가 되니까 또 최선을 또 5등을 하고 또 붙고 또 네. 4등을 하고 그럼 어떻습니까? 본인 좋아해 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축제 아닙니까? 감사하죠, 감사. 예, 네, 이게 진정한 축제입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아, 굉장히 미안한 표정으로 네 분이 규현 씨를 바라보고 전혀 있는데 전혀 미안하지 않으세요? 예.